어? 어? 이제 내가 밥 가질게. 마이너 똥났어. 아, 마이너 똥났어. 우리 이번 여행은 평생 기억에 남겠다. 들개들이 오빠 어제 마일로가 집 지키려고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쟤 오늘 아마 기절할 거야. No, 오지 마. No. 아니야, 아니야, 마일로, it's okay, it's okay. Shh, no. 오, 마일로 괜찮아, it's okay. Shh, it's okay. Shh. 들개들이 모이기 전에 애들 산책을 빨리 하고. 차에다 잠깐 넣어놓고 저희 밥을 먹을 겁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오늘 영상은 비주얼은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요꼬라지로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캠핑장에 이런 피크닉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라도 제대로 먹자 해가지고 차돌에다 짜파게티 볶아 먹을 겁니다. 와, 맛있네. 와, 총각김치 엄청 맛있습니다. 저희가 이 상황에 먹을 거라도 제대로 먹어야 덜 억울할 것 같습니다. 아침 이렇게 먹는 사람 우리뿐이 없을걸? 여러분, 저희의 아침 차돌박이 짜파게티입니다. 어제 저녁을 굶어서 아침에 든든하게 먹기로 해요. 여러분, 제가 이걸 파김치를 아무리 찾아도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총각물을 사왔습니다. 오빠, 이것도 완전히 추억이다, 그치? All clear. 야속하게도 비는 계속 옵니다. 다행히 이 캠그라운에 이 덕팔기 있어요. 어제 마일로가 하루 종일 응가를 못했어요. 제가 좀 예민하잖아요. 마일로, 변비야? 너 지금 이렇게 한 시간째 일로 와봐. 엄마 똥꼬 좀 보자. 똥꼬 막혔어 혹시? 아니지? 왜 안 나와? 똥이 왜 안 나와 지금? 어? 하루 반이 지났는데 왜 똥이 안 나와? 이 사람 저 사람 다 신경 쓰니까 지금 똥이 안 나오잖아, 예민해서. 아휴, 큰일 났네. 얘 손가락 넣어서 빼줘야 되는 거 아니니? 앞에서 굳은 거 아니야? 장갑 끼고 손가락 좀 넣어줘 볼까? 똥을 왜 못 넣어 지금? 어? 빨리 딴짓 하지 말고 빨리 똥 넣어. 이따가 이렇게 흙이 다 빨개요. 맥스야. 어? 아우. 오마이. 맥스야. 아우, 얘 발 좀 보세요. 요거 발. 까꿍. 아, 지금 저희 차도 다 빨갛고요. 텐트도 빨갛고요. 난리도 아닙니다. 어제 제가 들깨 중에 제일 약한 애더라고요. 되게 삐삐 말랐고 옆에 친구들한테 막 치이고 막 거의 분리당하고 그러더라고요. 불쌍해서 쟤만 좀 뭘 좀 줄까 생각 중입니다. 오빠, 그 왕따 당하는 애 있지? 걔 혼자 저기 있다? 어디 있어? 저기 위에 앉아있는데 다 친구 같아. 여러분, 오늘 날씨가 비가 왔다 안 왔다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재정비할 겸 여기 캠핑장에서 뭐 물건 정리하고 빨래도 하고 샤워도 하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저희 들깨 보이십니까? 저기? 저 아이는 아주 멋진 뷰를 지금 구경을 하며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 캠사이트인데요. 너무 멋있어요. 진짜 뷰도 너무 멋있고 유타에 캠핑 오신 분들 꼭 이 캠핑장에서 한번 묵어보세요. 제가 자세한 인포는 아래 더보기란에 남겨놓을게요.
여기 그냥 캠핑장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그런 캠사이트예요. 근데 들깨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들깨들이 싸납지는 않아요, 사람한테는. 근데 동물끼리는 좀 싸나운 것 같아요. 지들끼리 서열도 확실하고 밥 먹거나 할 때 막 우르르르 좀비처럼 몰려오니까 마일로가 난리가 나거든요. 그것 빼고는 이 캠핑장은 정말 강력 추천입니다. 가까이 오는 거 아니야? 옳지, 절로 가세요. 마일로 넙 넙. 아니야 아니야. 여기 너무 가까워. 마일로 너무 가까이 오면 안 돼.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와. 아직 애기구나 너. 응? 애들이 어제 쟤만 괴롭히고 그랬지? 어제 마일로같이 생긴 까만 애가 너 막 물었지? 그러니까 블랙탄 애들이 좀 싸나워. 이렇게 개가 많을 줄 알고 제가 캔을 따로 사왔다고요. 제 불쌍한 애를 하나 딴 애도 오기 전에 주려고요. 일로와 일로와. 마일로 없는 데서 줄게. 일로와. 그만. 일로와. 아이고 배고팠어. 얼른 먹어. 물려갖고 다 얼굴에 상처고. 에휴, 동물의 세계가 무섭다. 빨리 먹어 먹어. 옳지. Good girl. 먹어. 에휴, 엄청 말랐습니다. 빨리 먹어. 딴 애들 오기 전에. 아, 이것도 은근 까다롭습니다. 이거 안 먹어. 어머? 야, 이거 먹어봐. 그러면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이거 먹어봐. 아, 이거 웃긴 놈이네, 이거. 야, 얘 또 캠푸드는 안 먹고 제가 만든 건 먹습니다. 아우, 너 웃긴다, 너. 얘 꽃거지, 꽃거지. 좋은 것만 먹어. 너 웃긴다, 너. 캠푸드 따위는 먹을 수가 없어? 어? 이거 내가 밤새도록 만든 건데. 자, 어때? 맛있지? 아이고. 재정비 타임을 갖도록 해요.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해요. 너무 빡시게 여행하면 힘들어요. 어제 젖었던 거 다 말리고 있고요. 우선은 오늘 빨래를 할 겁니다. 얘들은 저기 모뉴먼트 밸리 배경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저희 아이들입니다. 아씨, 또 비 옵니다. 철수 철수 철수. 얘들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텐트가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응? 비를 피할 수 있고? 어디 있게?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텐트로 또 피신했어요. 아휴, 오늘은 그냥 이렇게 지낼랍니다. 뷰라도 좋아서 다행이에요. 맥스야, 빗소리 들으면서 좀 자. 마일로 어제 잠 못 잤으니까 지금 낮잠 좀 자라, 너. 응? 까미. 여러분, 여기가 여자 화장실인데요. 여기 샤워실도 있어요. 보면 꽤나 깨끗해서 이렇게 이렇게 샤워가 있고요. 이렇게 커튼 치고 이렇게 퍼스널 빌롱잉 같은 거 걸어놓을 수 있고. 좋네요. 오늘 샤워나 해야 되겠습니다. 마일로, 엄마 화장실 갔다 왔지요. 이렇게 반가워. 엄마가 마일로 엄마 5분 있다. 마일로 마일로 컴 마일로 컴 마일로 컴. 쌌어? 손에? 언니요 빨리 손 닦고 와 그러면. 아유, 마일로 똥 났어. 아, 마일로 똥 났어. 아, 똥 났어.
잘했어 마일로. 똥 성공했어. 잘했다. 나는 별로 안 반가워. 마일로, 아빠는 그렇게 안 반가워해? 마일로! 왜 안 반가워해, 아빠는? 아빠와 엄마의 온도 차이다, 이게. 그치? 어? 아빠한테 반가워야지. 어우, 섭섭하게. 하늘이 엄청 맑아졌죠? 드디어 비가 멈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더 올 것 같진 않아요. 야, 이거 흙 어떡하냐, 마일로. 야, 집에 가서 이제 차를 빨아야 되겠다, 얘. 저희가 물이 똑 떨어져가지고 물이랑 세제랑 뭐 이런 것 좀 사려고 왔어요. 캠핑장에서 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와, 꽤나 큽니다. 동네 마트가 아닌데요, 이거? 와. 아, 선블락이 비싸도 싸야 되겠습니다. 아, 완전히 여기는 그냥 조그만 마켓이네요. 여기 똘띠아가 두 장이 남아서 또 가져가서 캐서디에 해먹어야 되겠어요. 아, 여기 조그만 게 있으면 좋은데 이것도 괜찮습니다. 카드가 쓰기가 편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싸네요. 이걸로 사야겠어요. 이거 하나씩 먹읍시다. 해가 뜨나 싶더니 다시 또 먹구름이 옵니다. 오늘은 그냥 망했습니다. 해가 뜨고 더워서 아이스크림 사왔더니 또 구름집니다. 또 비가 내릴 겁니다. 아, 나 이거 참. 자, 간식으로 치즈 카세디아를 해먹을 겁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마일로 큰일 났다. 제가 안 가. 너가 마음에 드나? 어떡하지? 안 가. 어, 쟤 너무 신경 쓰여. 그치? 여자애야. 아니야, 그 메가저가 봉지는. 이빨은 또 하얘. 엄청 깨끗해, 얘가. 이제 끝이야. 많이 먹었어. 응? 오늘 저녁은 개파파표 램첩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 뷰를 보면서 이렇게 밥을 먹는다고요? 엄청난 뷰 맛집 레스토랑입니다. 콘치즈는 이 국물을 버리지 마시고요. 이 국물을 졸이세요. 그러면 더 맛있어요. 뭐라? 자, 재료는 보지 않아요. 설탕. 으아, 설탕 이렇게 들어가? 한 바퀴 돌려. 옳지. 됐어. 여기다가 모짜렐라만 넣지 마시고 체다 치즈도 같이 넣어주세요. 그러면 맛에 풍미를 더해줍니다. 이게 뚜껑을 덮어주면 딱 좋은데 마땅한 뚜껑이 없습니다. 자, 개파파표 양고기도 완성이 됐습니다. 안 녹았네? 치즈가 안 녹아서 뒤집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Hello. 이게 무슨 일입니까 또? 지금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그 어닝에 폴대가 다 빠진 거예요. 지금 지붕이 날아가게 생겨갖고 개파파랑 저랑 비 쫄딱 맞고 지금 다시 어닝 꽂고 왔습니다. 마일로, 우리 이번 여행은 평생 기억에 남겠다. 편하게 자. 괜찮아. 아유, 놀랬어 마일로.